예. 앉아서 배우는 테니스, 발리 감 익히기, 공이 라켓에서 0. 몇 초라도 머무는 감으로 쳐라라는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전에 강의 약간 끊어진 감이 있어서 다시 이어서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0. 몇 초라도 머무는 건데, 말은 때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. 드라이브 발리가 아니라 때리는 거는 0. 몇 초도 안 머물죠. 그러면 저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? 우리 라켓에 이렇게 줄간 간격이 있잖아요. 거기에 한줄 내지 두 줄이라도 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약간 오해예요. 뭐 굳이 얘기하면 긁는다라는 말도 많지 않은데 바로 뭡니까? 그렇죠. 0. 몇 초에도 이렇게 머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거대한 힘에 맞춰서 이렇게 0. 몇 초에도 머문다라는 느낌으로 친다라면은 분명히 소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저번 시간 좀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공이 라켓에서 0. 몇 초라도 머무는 감으로 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이 강의는 제책 앉아서 배우는 테니스의 바로 발리 편에 이거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.